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 어묵 먼저 하나 먹으면 안 되나? 알았어. 장날인데도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 이렇게 추운 날은 한번 죽어먹고 싶다. 어묵을 먹자 일단. 아, 나 지금 가고 있잖아.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 너 슬리퍼도 산다고 하지 않았어? 어. 털신 하나 살라고, 털신. 어, 판다, 판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와. 어? 추운데 맛있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근데 어묵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묵이야. 어. 짜장 입에서 느낌 나는 거 봐. 귀여워. 어. 와, 이거. 맛있다. 맛있겠다. 간하고 염 저거. 짜장 간 하나 줄까? 간은 줘도 된대. 맛있다. 간 좋아해. 자리가 있어. 얼른 와. 어 들어가세요. 갖고. 네. 몇 개 먹으려고? 근데 추워서 자꾸 들어간다. 이제 맛있게. 족발도 맛있어 보인다 저기. 족발 있었어? 어 여기 있어. 어디? 도넛은 안 먹을 거지. 근데 어른 분들이 되게 많이 사간다. 호떡만 사자 호떡. 진짜 가자. 꽃순내 난다. 잘라주신다. 그래? 화래김 살까? 화래김이 더 바삭하다. 아니야, 나눠서. 많이 파세요. 그러면 치킨집이 여기 아니야? 맞아. 오늘 안 열었네. 문 닫았네. 어, 있어, 있어. 어디? 열려 있는데? 치킨? 어, 좀 사갈까? 차 때문에 안 보였다. 줄 서 있는 거. 차에서 먹자. 뭘 차에서 먹어? 얼리게 바로 앞인데. 김 먹고 싶다며 차에서. 그걸 못 참고 또 먹겠다고. 아 잠깐. 근데 난 저번에 먹어봤거든. 근데 막 엄청 맛있다기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많이 팔리는 것 같아. 아니 얼굴이 얼어가지고 입이 잘 안 씹힌다. 근데 볼이 얼어가지고. 근데. 닭하고 날개하고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한 입만. 살 짧은데? 좀 이따 가서 먹을게 이거. 아우 가만히 좀 있어라 짜잔. 맥주 한 잔 먹자. 응? 맥주. 낮술? 콜라 대신에 맥주 먹자. 맥주 하나밖에 없어 맥주. 그래? 어 나눠 먹자 이거. 오빠 아직 안 참아봐. 왜? 집 진짜 따뜻하지? 응 밖이랑 천지 차이다. 심지어 이거 보일러를 꺼놓은 상태야. 근데 확실히 날이 추우니까 오빠 있잖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우와 맛있다. 맛있어? 정신이 번쩍 나 그럴 줄 알았어 형이. 내 껍데기 튀김 이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약간 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짭조름해. 근데 아까 건 처음 건 엄청 부드러운데 이건 좀 뻑뻑하네. 이거 부드러워. 이거 먹어. 뻑뻑한 닭인가 봐. 왜? 카메라 켜니까 착한 척. 짜장이 못 주겠다 이거. 염지가 많이 돼 있어서. 얘 오빠 집에서 화식 두 통이나 먹었어. 얘 들었다 오빠. 오빠가 짜장이 이런 거 들었어. 아 근데 맥주가 왜 이렇게 맛있지? 시원해. 아
사갖고 택도 없는데 이거. 좀 이따 장 보러 갈까 저녁에? 응. 봐야 돼. 양념 하나도 없지 지금. 간장밖에 없을걸? 고춧가루, 설탕 이렇게밖에 없어. 내일부터 요리해서 찍으려면은 사와야 되겠다 양념. 근데 첫 번째는 뭘로 찍지? 아니 근데 원래 안 그래도 메뉴가 고갈이었어가지고. 그래도 이사 왔는데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하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왜?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느낄 건데 하면 할수록 나아지긴 하더라고. 퀄리티가? 응. 처음보다는 계속. 아마 처음에 여기서 찍잖아. 그럼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찍겠지만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음에 안 들 거야. 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지. 왜 너 나 불렀어? 어? 후드도 나오고 많이 그래가지고 장 열릴 때마다 줄 서 있더라고. 다른 데는 줄 안 서 있거든? 저 집만 줄 서 있어. 근데 그걸 작지도 않아. 아니 근데 수건 산 거를 여기서 쓰고 약간 뭐 동호회 같은 거 써 있는 거 있잖아. 응. 그거는 우리 집에 가려고. 왜냐면 우리 집 수건이 오래돼가지고 실이 막 나오더라고. 너덜너덜. 그래서 무슨 결혼식 돌잔치 이런 거 수건. 아니 어디 뭐 게이트볼 뭐 그런 거 막 있어. 아, 할머니가 주신 거 같은데 그거는? 몰라. 아 오늘 너무 춥네. 불쌍한 표정 짓는 거 봐. 시작됐다. 이거 뭐 엄마한테 손을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귀여워. 짜장. 김 한 장 꺼내 먹어볼래? 나도 먹어볼래. 맛있나 이거? 먹어봐. 이 파리김인가? 재래김. 되게 바삭하네. 맛있어? 맛있네. 짭조름해. 햇바 하나 돌려? 응? 맛이 다른가? 뭐. 이게 더 맛있게 파래가? 난 파래 먹어. 파래가 내 스타일이다. 내가 아까 파래 살자고 했잖아. 아, 그래도 한번 먹어보려고 산 거지. 이것도 맛이 없진 않아. 파래가 더한 향이 많이 나, 김향. 맛있다. 엄청 쩝쩝거리면 잘 먹네. 잘 먹었다. 낮잠 한숨 때리고 싶다. 한 시간 정도. 아니지. 살 빼야지.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돼. 우리 어묵 몇 개 먹었냐 근데? 아홉 개. 순대 5,000원치 했다가 호떡 하나 했다가 치킨, 닭다리 10개 맥주. 그 정도보다 안 먹은 거야 김. 오빠. 이 정도면 먹었거든? 오빠는 거의 반 먹었다고 보는데 반. 겁나 잘 먹는다. 이러니까 내가 먹방 끝나고 나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도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솔직히 오빠 방어 갖고 먹고 싶었지. 매운탕. 매운탕 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 매운탕 때. 어? 엄청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맛있냐? 이러면서. 나 어제 그 되게 신기한 거 발견했어 댓글. 엄청 예리하다. 오빠 칭찬이지? 아니.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러는 거야. 비빔국수. 갑자기 물 가지고 나니까 비빔국수 양이 확 줄었네요. 오빠가 한 입 드셨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먹은 게 아니라 녹음기를 내가 안 눌러가지고 앞에 먹은 거 날아가고 다시 찍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예리하다. 한 입 차이가 두 입 차이인가? 그걸로 영상을 처음부터 날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배불러다 하지 않느냐 아까? 하나를 뭘 남겨.
맛있다. 건조기에서 바로 나오면 뜨시니까 저기 들어가나 보다. 아, 여기가 따뜻해서 그래? 나와 이제 수건에 누가 올라와 있으래. 나와 짜장이. 야, 우리 마트 그냥 내일 아침에 갈까? 어? 지금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내일 가자. 너무 춥다 밖에. 이제 그거 빨리 같이 갈까? 어?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어. 여기 다 개니까 절로 갔어. 여러분 이거 상윤수님 마라탕으로 저녁 먹으려고요. 마라 전골 아니요?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 전골이나 탕이야. 근데 인덕션이 진짜 빨라. 빠르고. 확실히. 이거 좀만 넣으면 안 되냐? 저 엄청 맵던데. 넣으니까. 반만 넣자. 난 안 매웠는데. 그럼 다 넣어. 아니 아니. 그럼 또 배탈 났다고 또 하루 종일 또 얘기한다 또. 다 때려놓고 그냥 끓여. 처음에 7분 끓이고 그다음에 3분 끓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린 그냥 다 때려놓고 끓이잖아. 맛있어? 맛있다 그지? 응. 국물 넣어. 응? 나 여기 넣어. 응? 여기 또 있어. 근데 오빠 원래 처음에 마라탕 안 좋아했잖아 그지? 응. 마라 향을 싫어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또 괜찮아. 지금 좋아하잖아. 응. 그래도 마라 산 거보다는 향이 낫더라고. 그래? 응. 근데 꿔바로 먹고 싶어.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가 그 단무지라도. 맛있다. 근데 오빠 왜 거기서 뒤집어 입었어? 어? 어 그랬네? 몰랐어? 어. 지금 갈아입어야 되겠다. 보이지도 않는데 뭐 저기 구석 가서. 아니 너 밥맛 떨어질까 봐. 오빠 너 갈아입는 거지. 아 벌써 너무 해요. 벌써 막 침 나와. 벌써 짱 크다. 일로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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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맨날 집에서 나무젓가락 이런 걸 썼잖아.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쓰니까 어색해.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새 젓가락 쓰잖아. 나무젓가락 쓰는 이유가 먹방 할 때 이 소리가 이런 거 딱 하면은 소름 돋잖아 되게. 그게 잘 안 좋아. 마이크에 들어가면은 이게 난리 나. 그래서 먹방 유튜버들이 다 나무 쓰는 거야 이게. 인나 장 보러 가자. 어제 오빠가 바로 옆에서 자니까 코골이가 너무 클 거야. 그것도 그런데 움직이면 짜장이가 놀래고 막. 그래서 나 거실에서 잤잖아. 케첩 식초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 없지. 마요네즈 뭐 이런 거 다 사자 그러면. 배고파. 역시 계란 귀신. 지영, 근데 안 되겠어. 하루만 더 있다 찍자. 아니 조명을 무조건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거든?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소프트박스가 너무 여기만 밝게 해준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거 있거든? 그거 있어야 돼. 도저히 만족스럽지가 않아.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먹방할 때 쓰려고. 이거 아나타 언니가 보내준 거잖아.
조선 식탁 도래창. 너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너 자세가. 거의 시골인 다 됐어. 참소스도 들어있어. 어, 냄새가 여기까지 들어오네. 맛있겠지. 내가 불닭볶음면 하고 있을게. 이거 볶음밥도 있어. 그럼 하나만 할까? 볶음면? 두 개. 볶음면은 양이 적어. 맛있겠다. 엄청 커. 사이즈가 과일로 다 잘랐는데 지금. 저번에 예산시장 갔을 때 이거 먹어봤잖아. 별미더라고. 나는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두 번 먹으니까 괜찮던데.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대창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기름 진짜 많이 나와. 빼면서 구워야 돼. 와, 맛있다. 바싹 구니까 맛있네. 그 내가 일부러 바싹 구운 거야. 저번에 좀 덜 구워졌나 봐. 그 예산에서? 와.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도래창을 처음 먹어봤잖아. 맛있다. 어. 아, 젓가락질 못하니까 튀길까 봐. 됐어, 됐어. 이거 매워서 못 먹겠으면 볶음밥도 있으니까. 밥은 웬만하면 자제해야지. 밥이랑 면이랑 뭐가 달라? 이 싸가지고. 근데 바싹 구니까 그렇게 느끼하진 않은데? 많이 깎았어. 뭐래 님겨? 먹어 빨리. 해창은 아닌데 이게. 더 씹는 맛은 있어 이게 훨씬. 별미야. 맛있다 이거. 네 팩 있는데 두 팩만 했어. 두 팩 있어? 응. 다음에 먹어야지. 진짜 술 한 주다 그래. 그니까. 난 대창보다 이게 낫다. 응.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나도. 도래창 기름에다 볶았어. 조금 남은 거 있다. 역시 면하고 밥은 달라. 그게 내가 볶아서 더 맛있지. 맞잖아. 내가 웍스를 발휘해서 이렇게 막 했잖아. 강아지도 근데 주인을 닮는데. 나 닮았어? 나 닮았지. 내가 주인인데. 오빠 눈 조그마잖아. 야, 코도 이상하고 눈도 조만하고 발도 뭐 물갈기 발이고 뭐 무슨 뭐 괴물이냐? 뚱뚱하고 그치? 근데 너 얼굴이 그리 비호감은 아니야. 아, 나 충격 갑자기 생각났다. 어떤 분이 오빠가 나보다 다 동생인 줄 알았다 그잖아. 아, 나 겁나 뭐하는가 봐라. 치웠네. 꾸미고 생겨 그러니까 평소에. 아, 내가 뭘 꾸며. 내가 여기서 잠옷만 바꿔 입어봐? 응? 그럼 뭐가 달라져? 달라 보인다니까? 뭐가 달라지는데? 아, 나도 봐. 원피스 같은 거 입어봐? 야, 머리나 감아. 아, 머리. 뭐 원피스요? 머리 하루밖에 안 됐어. 하루밖에. 짜잔이 그래도 이 집에 조금 적응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혼자 막 늘어져서 자더만 보니까. 제가 적응했는지 안 적응했는지 어디서 알 수 있는 줄 알아? 그니까 너가 없어졌을 때 졸졸졸 따라다니면 적응 못한 거고 가던 말던 그냥 자고 있으면 적응한 거야. 화장실 가는구나. 아우 잘 먹었다.